브로큰이 개인전은 아닙니다. 지금 양 옆에 페이크이 두 번이나 써있지만 데이비드 호크니하고 좀 작게 써놨지만 앤 브리티시 팝아트 이렇게 써놨죠. 이번 전시는 호크니를 포함한 브리티시 팝 아티스트 15인을 만나는 전시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미술을 많이 좋아하시는 애호가가 아니라면 팝아트 하면 미국의 예술로 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인류 미술 역사에서 팝아트는 영국 런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발전과 현재의 모습까지를 좀 보는 형태의 전시가 이번 전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투명한 정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이번 전시는 특정 미술관에서 작품이 온 게 아니고요. 루이 루페레즈라는 개인 컬렉터의 소장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있었던 호크니전은 테이트 재단이 아예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원화들이 좀 많았을 겁니다. 이번 전시들이면 유화나 아크릴 페인팅 같은 폐화 페인팅은 아예 없을 겁니다. 이번 전시는 오리지널 판화와 아이패드 드로잉과 오리지널 포스터 그리고 인쇄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전시 자체가 아카이브 전시라고 구분되어 있고 자료들과 판화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예술을 좀 공부하고 느껴보는 형태의 전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팝아트 탄생의 비화를 알기 위해서는 1950년대 런던을 꼭 이해해야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배경에 보이는 커다란 이미지가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요. 실제로 1966년 타임즈 표지였던 표지 이미지입니다. 언뜻 보시면은 헤드 타이틀에 런던 더 스윙 시티라고 써있을 거고요. 저 안에 들어간 기사 헤드라인도 런던 더 스윙인 런던 뭐 이렇게 표기가 돼가지고 런던이 예전에 막 보수적이고 막 젠틀한 문화를 강조하던 그런 런던에서 요즘 런던의 새로운 20, 30대들은 막 춤도 추고 막 클럽 가는 것도 좋아하고 에너지 넘치고 역동적인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표지의 캐리커처로 들어간 인물들도 당시 세계의 중심에서 썼던 비틀즈와 롤링스톤즈 그리고 우리가 런던 하면 딱 떠올리는 빅벤하고 빨간 2층 버스 뒤에 반짝이 같은 거 붙여놔가지고 디스코텍이 늘어나면서 자본의 문화가 흡수되고 있었던 새로운 런던을 표현하고 있는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은 승전국에 해당하죠. 다만 전쟁에선 이겼어도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경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은 이 당시 전쟁 무기산업으로 엄청난 부를 획득하게 됐기 때문에 권력의 중심이 미국으로 넘어갔던 거고요. 미국의 그 자본주의 생산 문화가 오히려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자극을 주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반응해서 예술했던 사람들이 브리티시 팝 아티스트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반대편 오른쪽 뒤에 에드와르도 파울리치란 예술가 이름이 소개될 건데요. 이분이 지금 이 방 양옆 이 앞뒤에 다 소개되고 있는 이 모든 작품을 제작하신 분이 바로 저 파울리치고 이 1세대 팝아티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지금 제 바로 옆에 있고 보시기 좋게 저희가 좀 크게 시티즈의 프린트에서도 벽에 붙여놓은 많은 그림 많은 재미란 작품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이거 이미지 뭘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딱 봤을 때 혹시 좀 익숙한 이미지 없으신가요? 그쵸. 미술 좋아하시는군요. 보시자마자 일단 캠벨스프를 먼저 발견하신 분도 계시고 스팸을 발견하신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거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익숙한 매체들이 사실은 다 팝아트 상징이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셨던 스팸 같은 경우에도 미국
1세대 팝 아티스트 중 한 명인 에드 루샤라는 예술가가 스팸을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생산품 이미지를 회화로 그리는 시리즈를 만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 코끼리가 붓을 들고 그리고 있는 건 미국의 국기 성조기 그리고 있죠. 저것도 또 다른 미국의 1세대 팝 아티스트인 제스퍼 존스의 깃발이란 시리즈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 코끼리가 붓을 꽂아놓는 통이 나중에 자세히 보면 이 오른쪽 밑에 붓통이 있을 건데요. 그 붓통이 아까 말씀해주신 또 다른 슈퍼스타 앤디 워홀의 캠벨스프 깡통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더불어 오히려 지금 여기 저희가 인쇄해놓은 건 이제 시티지에 인쇄하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져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오리지널 카나 한 걸음 가까이 와서 나중에 유심히 보시다 보면은 코끼리 얼굴의 핑크색이나 강아지의 주황색이나 이 모자의 초록색 같은 게 그냥 초록색을 이렇게 칠해놓은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 기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보시면은 앤디 워홀의 라이벌 격으로 많이 평가받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이란 예술가의 밴데이닷 인쇄술, 밴데이닷이라는 점화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작품 안에는 당시 미국의 1세대 팝아트 슈퍼스타라고 평가받는 예술가들의 대표 이미지들이 다 막 섞여 있는 형태인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이 코끼리하고 저 강아지가 국가를 상징한다면 예를 들어 누가 미국이고 누가 영국을 상징하는 건지 아세요? 소리같이 이렇게 딱 스카프까지 들고 있는 저 젠틀해 보이는 강아지가 등에 매달려 있는데 매머드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팝아트 시작해가지고 해버리기 시작하니까 우리 같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팝아트 미국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이때 이들도 이미 느끼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국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국가는 경제적으로 공황에 빠졌는데 폭발하고 있는 미국의 자본문화와 이미지 아이콘들의 영향을 받아서 작품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이미 터져나가고 있는 미국에서 그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건 당연한 이치였었죠. 다만 제 개인적인 감상에서는 이건 파울리치가 직접 남긴 얘기는 없지만 저는 이 상황이 파울리치에겐 썩 싫지 않아 보였다 싶은 게 일단 강아지 표정 보면 썩 싫어 보이지도 않고요. 작가 본인이 지정해놓은 작품의 제목도 많은 그림, 많은 재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 미국이 더 주목받아서 짜증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같은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미국은 이렇게도 하고 있는 거 참 흥미롭네 라는 느낌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당시 팝아트의 흐름을 좀 표현하는 풍자적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이라는 건 당연히 돈 내고 다 같이 쓰는 공공수영장이 본인에게도 익숙했답니다. 근데 20살 되고 미국 가봤더니 말씀드린 그 자기 정체성을 존중받는 부분도 너무 커가지고 베버리 힐즈 쪽에 자기 살만한 공간이나 집을 좀 구경하고 다녔더니 그쪽은 모든 집에 크든 작든 개인 수영장이 다 딸려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19세기의 예술가인 뭐 모네, 프루베 이런 예술가들은 파도 치는 막 이런 바다를 그리면서 자연의 힘과 역동성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면 호크니 입장에서는 인간이 인공적으로 파놓은 공간에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저수지에 고인 것처럼 약간의 탁한 색감을 가진 것도 아니고 보석처럼 너무나 투명한데 잔잔한 바람에 아른아른거리는 이 물이 마치 정글 속에 오두막 같은 게 막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것처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굉장히 서정적인 물의 풍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내려가면서 페인팅으로도 되게 많이 남기고 사진 시리즈로도 제작하고 새로운 현대 기술로도 막 제작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공간도 사실 저희가 오마주한 공간인데요. 여러분 이건 혹시 트렌디한 전시 좋아하시면
딱 지금 지지난달에 오픈해가지고 런던에서 제일 핫한 미술 좋아하는 핫피플들만 가는 공간으로 유명한 전시 공간이 데이비드 호크니가 아이패드로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유명해진 라이트룸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저희가 오마주해가지고 허용받고 제작한 공간이 지금 이 공간인 거고요. 이 공간은 여기하고 약간 다른 게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는 공간이 아니고요. 미디어 아트로 사실 호크니가 만든 공간이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사한 거로 얘기하자면 빛의 시어터나 빛의 벙커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영상들로 호크니가 그린 작품들이 막 계속 제작된 영상에 재생되면서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거 취향 갈리실 수 있는 게 제가 사실 미술 유튜브를 막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빛의 시어터 한번 추천했다가 댓글로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아니 뭐 미술계에 있는 놈이 그런 싸구려 전시를 좋다고 추천하고 앉아있냐 아무것도 더럽게 한 거 올라왔었는데요. 네, 여러분 이건 취향 차이가 있겠지만 생각하실 부분은 국내에서 만든 프랜차이즈 빛의 전 미디어 전시도 많지만 우리나라의 빛의 시어터하고 빛의 벙커는 전 세계에 9개밖에 없는 프랑스의 오리지널 팀이 아시아에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두 개의 공간이 빛의 시어터하고 빛의 벙커이기 때문에 그건 되게 동시대적인 예술 공간 중 하나입니다. 그 생각을 공유하는 게 호크니이기 때문에 꽤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전의 눈에 갇혀 있어서 유아 물감이 깜짝맨이야, 물집 마티에르가 살아야지, 이런 인쇄해 놓거나 뭐 프린트해 놓은 건 다 저급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호크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 르네상스 시대에 프레스코 벽화가 장악하고 있던 공간을 얀바네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화물감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처음엔 막 낯설어 하다가도 그게 중심 재료가 돼서 이미 600년을 군림해버렸다는 거죠. 인류 시각 역사의 중심에 600년의 유화물감이 서 있었는데 이미 디지털 재료가 나온 지 30년 이상 지나버렸고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다 보니까 이걸 막연히 디지털 이미지는 저급하고 대중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폄하해야 될 게 아니라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술 재료다 라고 생각하고 활용하면 다른 영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즘 호크니가 하는 작업 유심히 보시면은 감상의 영역에 머무는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의 영역으로 가는 예술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드린 새로운 시각 패러다임을 건드는 거여서 여러분 예를 들어 유화물감으로 이런 방 다 채우려면은 미켈란젤로처럼 진짜 거기에다가 인색 다 갈아 넣어야지만 나오는 수준인데 현대의 기술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고 다양한 형태로 이 경험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도 취향은 분명 갈리시겠지만 저희가 아쉬웠던 건 이왕이면 여기도 좀 직접 참여해서 제작할 수 없을지에 대한 제안도 하긴 했지만 상황이나 투잡이나 여러 개 안 되는 바람에 그럼 직접적으로 오마주에서 제 영상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제작하겠다는 허용만 받아서 저희는 사진을 붙이고 미러룸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거여서 여러분도 수조 안에 들어왔다, 호크니의 작품 속으로 지금 들어왔다 라는 느낌으로 감상해 보시면은 나름의 매력과 재미가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초기에 사진으로 연구할 때는 또 폴라로이드 카메라로도 막 연구했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결과물이 나오고 그 순간의 시간들을 조합해서 또 다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에 대한 호기심이 이 지나가시는 길에 이 사람이 물을 좋아하는 이유와 더불어서 그 아카이브 자료들로 좀 소개가 될 겁니다. 호크니로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건데요.
앞에 있는 두 개도 이 안에 들어간 이미지가 실제 원화는 따로 있고요. 이게 전시됐을 때 그 전시 포스터를 지금은 좀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기록물 중심의 전시라고 했죠. 네, 여러분 이 그림 이미지 봤을 때 혹시 다른 화가 떠오르는 분 없으신가요? 그렇죠.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피카소가 같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데이비드 호크니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어디쯤이라고 할까요? 뭐 충남 어디 지역에서 살았던 건데요. 그러니까 브래드퍼드라는 런던에서 꽤 멀리 떨어진 북부 지역에서 살아갈 때 그 고등학생 시절 브래드퍼드 예술학교 다닐 때 자기 친구들은 다 모네 고흐가 최고야 이러고 있을 때 피카소 좋다고 얘기하면서 평생 그걸 주장했던 피카소를 너무 존경했던 사람이어서 1973년에 피카소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 대한 헌서를 보내기 위해 이 사람이 제작한 판화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오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좀 보여드리면 스튜던트 학생이라는 이 작품은 피카소가 세상을 떠나자 피카소의 두상은 지금 무슨 그리스 신전에 있는 거대한 영웅처럼 두상으로 그려놓고 본인은 화판 들고 그 앞에서 배우로 온 학생처럼 표현해놓은 겸손함을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같이 제작된 피카소 시리즈 중 또 다른 판화 하나 보여드리면 화가 모델이라는 이 작품 딱 봤을 때 누가 화가고 누가 모델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피카소는 자기 트레이드마크인 그 스트라이퍼 티셔츠 입고 앉아가지고 종이 들고 관찰하는 모습인데 그 앞에 앉아있는 데이비드 호크니는 완전 발버벗겨진 상태로 눈도 못 마주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호크니도 대가로 인정받는 시점이었는데도 그 피카소 앞에서 나는 정말 부족한 그냥 학생일 뿐이다 이런 포지션으로 작품을 헌사로 표현한 거죠. 제가 이런 부분에 사실 조금 좋아하는 게 한 3년 전에 암스테르담의 그 반고흐 뮤지엄에서 더 조이 오브 네이처란 제목으로 반고흐 작품 하나, 호크니 작품 하나 오리지널을 계속 교차로 걸면서 둘의 영향을 보여주는 기획 전시가 있었는데요. 그 전시 인터뷰 때도 호크니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인류 역사 최고의 컬러리스트 중 한 명이 아니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아, 최고의 컬러리스트는 반고흐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되게 겸손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착하지 않나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이게 되게 큽니다. 여러분 착한데 예술도 잘하는 사람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상파 시대에 뭐 피사로 이런 예술가를 진짜 착했던 걸로 기록상에 유명하지만 물론 좋은 작품 남겼지만 모네 같은 예술가에 의해서 기술적으로는 상대적 저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데이비드 호크니가 참 멋진 건 기술적으로도 압도적인 재능을 보여주는데 인간적으로 보셨을 때도 그 정체성,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에 대해 종교적 불편함이 있으신 분만 아니라면 늘 후배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레지던시 운영해주고 신기술로 그 막 고인물처럼 자기 수영장 시리즈 죽을 때까지 주구장창 그것만 그리면서 팔아먹는 꼰대 예술가도 아니고 요즘엔 심지어 3D 프린팅 기술까지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80대 어르신이 청년보다도 더 청년 같은 마인드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피카소는 예술업적으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결과물을 남겼지만 인간으로 특히 남자로 놓고 보면 피카소는 세상 그런 쓰레기가 없는 수준의 인간이죠. 피카소의 뮤즈라고 평가받는 7명 혹은 8명의 여성 중 3분의 1은 자살했고 3분의 1은 정신병원 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되게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모로 존경받아 마땅한 21세기의 예술가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도 훌륭한데 기술이 발전한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사진으로도 구현을 한 겁니다. 자, 이건 제대로 이해시켜드리는 게 있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가 작업하기 3장의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거여가지고 되게 큰 작품인데 그게 전시됐었던 전시 포스터인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멀리서 보셨을 때 한 장짜리 사진 이미지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근거리에서 유심히 보시면 이 분할 하나하나의 칸이 다 따로 찍은 사진, 수백 장의 사진이 합쳐진 거다라는 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호크니가 친구하고 자동차 여행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운전하면서 갔을 때 그 추억과 경험이 녹아있는 작품인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공감할 텐데 운전할 때는 풍경 천천히 감상할 수가 없죠. 운전 집중해야 되고 안전도 생각해야 되니까 도로 표지판에 훨씬 집중하게 되죠. 근데 조수석에서 사서 우리가 갈 때는 풍경도 집중하고 야 저거 봐 예뻐 하면서 즐기게 되죠. 여기 그게 담긴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도로 표지판이 많은데 이쪽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의 순간의 사진을 남긴 게 아니라 자기가 여기 탔을 때 저기 탔을 때 경험하는 그 여행의 추억의 순간들을 사진으로서 시간을 재조합해서 구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게 기존에는 카메라가 할 수 없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라가 발명된 이후에 사진처럼 그리는 그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시 원근법이라고 얘기하는 일정 투시 이용해가지고 막 깊이감 보여주는 이런 류의 그림은 더 이상 화가가 그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해서 인간만이 그릴 수 있는 예술하겠다고 피카소는 시각을 깨버리고 추상 영역까지 가고 그렇게 가버렸었던 건데요. 여러분, 호크니는 사진으로 다시 회화, 인간의 시선을 구현해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점 하나 찍어놓고 제 핸드폰 꺼내서 여러분 전체 얼굴 나온 단체 사진 지금 찍어볼게요 하고 버튼 누르면은 1초 만에 이 모두의 얼굴이 정확하게 나온 이미지 저는 디지털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똑같은 위치에 서서 제가 사실 서양화 실기 전공자인데 지금부터 한 분당 10초씩 드로잉을 해가지고 모두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단체 캐릭터처 드로잉을 만들어 볼게요 하고 지금 10초씩 만약 그리기 시작하면 첫 번째 분 그릴 때랑 다음 분 그릴 때랑 일단 관찰의 시간도 달라지는 거고요. 제 시선만 움직여도 투시점은 계속 바뀌게 되어 있고 상대방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 순간은 계속 다른 모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 정지된 순간을 포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애정있게 바라봤었던 그 시간을 담아내는 결과물인데 사진은 그걸 할 수 없다고 보통 생각했기 때문에 그림이 더 위대하다고 화가들이 믿어왔었던 거죠. 근데 호크니는 분할 사진 기법을 이용해서 기존의 사진은 구현할 수 없었던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의 시간을 사진으로 구현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깨진 이미지처럼 보여도 정말 위대한 개념적 아이디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접근법을 전혀 다르게 접근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그림으로 해석한 게 뒤쪽 두 번째를 보시면 되는데요. 전시 포스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만약 이 그림, 호크니 이름 이런 거 다 가려놓고 우리나라 홍대 앞에 입시미술학원 들고 가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이거 어때? 하고 만약 물어봤다고 치면은 저도 그래도 20년 전에 입시율 좋은 학원 강사였었기 때문에 아마 꽤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와 진짜 그림 못 그려요. 저희 선생님이 이거 투시점 맞춰서 그리라고 했는데 투시점 다 왜곡돼 있고요. 자세히 보니까 막 역투시도 먹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미대 절대 못 갈걸요. 재능이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호크니가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자기가 멕시코 시티로 그 전시회 운전해서 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우연히 한 호텔에 머물게 됐는데 거기 중정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가지고 며칠 더 머무르면서 그게 즐거웠던 순간을 그렸기 때문에 굳이 현대의 디지털 기술로 얘기하자면 마치 망원렌즈 같은 거로 보고 그린 것처럼 인간의 두 눈으로 관찰하면서 그리는 건데도 자기가 앉아있는 이 위치에서 자기가 바라보고 즐겼었던 이 공간의 다채롭고 즐거움이 하나의 캔버스 안에 회화로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기존의 그 투시점으로 그리는 그림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저 호크니 스스로가 인터뷰 때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투시점은 화가에게 있어서는 억압에 해당하고 투시점을 제일 잘 썼다고 역사상 평가받는 그 다빈치마저도 여러분 모나리자 혹시나 보실 일 있을 때 배경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 배경하고 오른쪽 배경 투시점이 사실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다빈치도 좀 더 자기가 원하는 완벽함을 만들기 위해서 그 투시점을 왜곡시키면서 그리기 때문에 투시점은 진리나 정답이 아니다.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걸 이 사람은 그림으로 구현하고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지점이 호크니가 파바트를 초월해서 자기의 영역에 갔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드로잉으로 해가 뜨고 하루의 일상을 반짝이면서 지나가다가 해가 지는 모습까지 하루를 보여준 다음에 이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도 태양이나 죽음을 오랫동안 볼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없음을 아니 볼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문장이 나오면서 우리가 태양을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팬데믹에 의해서 수많은 죽음이 벌어지는 이 상황이 우린 너무 마음 아프고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우린 분명 잘 극복해내는 좋은 날이 다시 올 거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공공 공간에다 보여준 거죠. 이게 호크니가 멋있다는 지점인 겁니다. 이 사람 돈 벌어먹으려고 하면 지금 작품 1000억까지 올려냈는데 페인팅 어떻게든 죽을 때까지 더 찍어내가지고 몇조 원의 자산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팝아트 예술가들이 공유했었던 권력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예술의 방식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고 이게 나가시는 길에 보시다 보면 티셔츠나 혹은 요즘 젊은 예술가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일상의 예술이 스며들게끔 다양한 형태로 스며들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이 전시의 기획적인 테마인 거니까요. 직접 보실 때도 말씀드렸던 유화나 오리지널 회화의 감상을 기대한다면 아쉬움이 클 수 있는 전시입니다. 하지만 이 팝아트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본다고 생각하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매력을 느낄 수도 있는 전시가 될 거니까요. 남은 시간은 천천히 한 번 더 자료 하나하나 감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전투하면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안내를 맡은 전시회 설과 김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